오늘 소개해드릴 스님은 복합문화공간 쿠무다를 통해 문화포교를 하고 있는 주석 스님입니다. 1988년 속리산 법주사 수정암에서 승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주석 스님은 현재 함양 대운사 주지와 동시에 부산 송정 바닷가 복합문화공간 쿠무다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쿠무다, 언뜻 무슨 뜻인지 잘 떠오르지 않으시죠? 쿠무다는 산스크리트어로 하얀 연꽃을 뜻하는데요. 그럼 카페 쿠무다를 살펴볼까요? 1층은 천여 권의 책이 가득한 북카페로, 2층은 불교학당으로 퀼트 모임과 자수, 바리스타, 사찰 음식 등 다양한 강좌가 열리는 문화공간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책에서부터 음악, 커피, 차, 다양한 강좌까지 종일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13년 스님은 왜 쿠무다를 열었을까요? 사찰하면은 기도하러 오고 또 수행하고 이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 더 폭넓게 문화적인 부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종교적인 선입견이나 문턱을 없애고 누구나 쿠무다에서 힐링하길 바라는 마음. 스님의 이런 바람을 다양한 문화 행사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인 이호걸, 안도현, 동요작가 이춘호, 소설가 김현수, 혜민 스님이 북콘서트를 여는가 하면 사진작가 배윤주, 희진 스님 작품점도 이 쿠무다에서 열렸습니다. 책이 있고 음악이 있고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쿠무다. 쉬고 싶고 떠나고 싶은데 막상 나설 곳이 없다면 혼자여도 따뜻하고 편안한 주석 스님이 있는 카페 쿠무다로 가보시면 어떨까요? 옷깃을 여미는 계절, 스님이 건네는 따뜻한 가르침과 행복차 한 잔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 스님,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유선이었습니다.